유명 배우 반효정 씨가 남편상을 당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반효정 씨와 그녀의 남편 이상현 작가의 특별했던 사연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현 작가는 태백산맥, 춘향전 등의 작품으로 잘 알려진 각본가로 사극 및 시대극 분야에서 두드러진 공헌을 하였으며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에서 차려졌으며 발인은 26일 아침 6시 30분에 있을 예정입니다. 고인이 안장될 장소는 일산 자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효정 씨와 친분이 깊었던 드라마 작가 A씨는 이상현 작가와의 특별한 추억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신인 시절 동료 작가들과 함께 명절 때 이상현 작가의 집을 방문했다고 회상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상현 작가는 자신의 아내를 애정 어린 목소리로 우리 효정이라고 부르며 손님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드라마 작가 A씨는 시간이 흐르면서 반효정 부부의 관계가 매우 깊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례로 반효정 씨가 남편과의 논쟁 중 이혼하자 나는 볼펜 하나 들고 이 집을 나갈 수 있다고 말했을 때 반효정은 나는 화장 케이스 하나 만들고 나가면 된다고 재치 있게 응수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나이 차이가 나는 남편을 존중하며 싸울 때는 극존칭을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오랜 시간 동안 쌓아두었던 일을 끄집어내는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남편은 오늘은 애들 문제 때문에 싸웠으니 오늘의 주제로만 한정하자. 오늘은 내가 잘못했다며 화해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반효정은 과거의 일을 꺼내지 않는 것이 부부 싸움을 줄이는 비결임을 깨달았고 이혼 언급은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83세의 반효정은 여전히 많은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지만 그녀의 사적인 측면은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피해 자신의 개인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작가 A씨는 첫 방문 당시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반효정이 직접 음식을 준비해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에 크게 놀랐다고 전합니다. 과거 토지의 윤 씨 부인이나 장록수의 인수 대비 역할로 인해 강렬한 이미지를 가진 반효정은 대선배이자 은사의 부인으로서 A씨에게 큰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작가 A씨가 드라마 주인공의 어머니 역을 뽑을 때의 일화도 흥미롭습니다. 감독이 주인공의 엄마 역으로 반효정을 추천했을 때 A씨는 반효정의 엄격한 이미지 때문에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감독은 개인적인 선입견으로 배우를 제한하면 안 된다며 A씨를 설득했고 결국 반효정이 캐스팅되었습니다. 첫 만남이 다소 어색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효정은 매우 침착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드라마는 화려한 캐스팅을 자랑했지만 당시 신인이었던 A씨가 쓴 극본에는 여전히 미숙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에 A씨가 연기 대상을 받은 반효정에게 어머니 역을 제대로 그려내지 못했다며 사과했을 때 반효정은 오히려 내 연기에 문제가 있으면 말해달라고 겸손하게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이 경험으로 A씨는 반효정이 어린 작가에게도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는 대배우라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와 반효정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 처음에 두려움과 부담은 점차 사라졌다고 합니다. 반효정의 침착함과 포용력 덕분에 이제는 A씨가 가장 의지하는 어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연륜이 깊고 강렬한 역할을 맡았던 반효정의 존재감은 다른 배우들도 연습할 때마다 긴장하게 만들지만 반효정은 그런 분위기를 알면서도 후배들을 꾸짖기보다는 이해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드라마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반효정 주변에 모였던 쭈뼛거리던 후배들은 작업이 끝나갈 무렵 그녀의 주변에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한 번은 방송국에서 드라마 종영을 기념하여 단체 여행을 주최했을 때 A씨와 반효정이 같은 방을 사용했으며 밤이 되면 후배들이 그녀의 방으로 모여들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행 중 반효정은 자신보다 후배들과 가이드를 먼저 챙기려는 경향을 보였으나 오히려 그녀는 버스에서 가장 먼저 내려 목적지까지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이는 그녀가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성격이라는 것을 후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반효정의 이러한 행동들은 그녀가 자제력과 통제가 몸에 배인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한 명으로 A씨에게 인식되게 했으며 그녀의 참된 인품과 리더십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또한 최근 한 드라마에서 젊은 배우들로부터 선생님은 존재 자체가 무섭라는 평가를 듣고 반효정은 스스로 어떻게 하면 무섭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진지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그녀가 후배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대사를 외울 수 있는 한 계속해서 연기를 하고자 하는 그녀의 열정적인 태도를 나타냅니다. 반효정은 지난해에 세 편의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여전히 활발한 연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연기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심은 그녀의 경력을 통해 꾸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이화여대 무용과에 재학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의 반대를 무릅쓰고 배우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 결정은 그녀가 동생들을 학교에 보내고 홀어머니와 함께 가정을 돌볼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반효정은 예능이나 토크쇼에 출연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직업 정신을 엄격히 지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모습을 최대한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관객들이 연기할 때 캐릭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원칙은 그녀가 연기에 대해 가진 깊은 존경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으로 시청자들이 드라마에 더욱 몰입하여 즐길 수 있게 만듭니다. 반효정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그녀가 단순히 연기를 직업으로만 여기지 않고 진정한 예술로서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효정 선생님의 직업 정신과 개인적 상황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남편은 고령의 노환을 앓고 있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 역시 좋지 않아 80을 넘긴 선생님은 여전히 가정의 가장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이 없을 때 느끼는 불안감과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선생님에게 큰 공포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무거운 책임감은 반효정 선생님의 연기에 진실성을 부여하며 그녀의 연기가 단순히 직업을 넘어서는 것임을 드러냅니다. 연기를 통해 자신의 삶의 일부를 반영하며 각각의 역할에 깊이와 정성을 담아내는 것이 그녀의 연기 스타일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반효정 선생님의 칠순을 축하하기 위해 작가 A씨와 배우 김미숙씨가 작은 행사를 준비했을 때의 사건은 그녀의 엄격한 원칙과 독립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일화로 기억됩니다. 이들은 고급 식당을 예약하고 꽃과 작은 선물을 준비해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하여 함께 식사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반효정 선생님은 이 행사에서 강한 분노를 표출했으며 이는 주최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과거에 몇 번 같이 일한 감독까지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반효정 선생님은 이 감독이 참석할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초대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고 불필요하게 부담을 주었다고 느꼈습니다. 이를 통해 반효정 선생님이 남에게 조금이라도 빚을 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러한 태도는 그녀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생활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과 관계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반효정 선생님의 팔순을 축하하며 김미숙 씨와 A 씨는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신중하게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들은 드라마 촬영이 모두 끝난 후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한 사람들만을 초대해 경주에서 1박 2일 여행을 진행했습니다. 이 여행은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는데 반효정 선생님이 이전의 강한 반응과는 달리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자신이 받은 만큼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성숙한 태도가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이벤트의 분위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A씨는 반효정 선생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면서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나이가 들고 결국 세상을 떠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반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길 바라며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반효정 선생님은 여전히 일일 드라마에서 활약하며 여장부 역할을 맡아 열연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그녀는 평생을 함께한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게 되었다는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효정 선생님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천천히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느끼고 계시며 이로 인해 깊은 슬픔과 아픔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우리는 반효정 선생님이 건강을 잘 지키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시청자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그녀의 고인이 된 남편이 하늘에서 평안을 찾기를 바라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